내 아프리카 분위기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게 제일 아쉽죠. 예. 국토대장 정태 유튜브 동시 송출하기야 화질 살짝 걱정됨. 문제가 뭐냐면 제가 재방송 한번 봤거든요. 이게 어차피 720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오늘 유튜브 영상에서도 헐 벌써 화질 떨어진다 막 이런 분들 있는데 심지어 그날은 화질이 떨어진 날도 아니었고 720으로 바뀐 지가 지금 한 4-5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다시 보기 채널에서도 화질 너무 안 좋다 역시 720으로 떨어져서 안 좋다는데 다시 보기 채널도 다 7080이에요 이게 생방 방송만 화질이 떨어진 거고 이게 다시 보기 채널이라 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영상들은 다 1080으로 편집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. 아니 해골물 막 원샷 때리고 있어 다. 아무튼 간에 그게 아 나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그러니까 물론 모를 수 있어. 그리고 그냥 안 좋아졌다고 하니까 아 벌써 안 좋아졌나 보다 하고 보시라플 효과가 일어난 거겠지만 웃기더라고. 귀여워 뭔가. 어? 벌써 안 보여요. 아 이렇게 어떻게 봐요. 너 여태 그렇게 보고 있었어. 이게 플라밍고의 법칙인가 뭔가 그거죠. 아 보시라플. 플라시보의 반대말이죠. 예. 언제 노시보라는 말을 들을까? 일부러 안 하는 거다 이 자식아. 보시라플이 더 입에 쫙쫙 붙어 그냥. 오늘 안 그래도 또 이제 720 그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도 지금 내가 계속 좀 상황을 좀 보고 있는데 트위치가 영원히 720으로 확정은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은 두고 보자 주이긴 한데 리서치 뭐 어디 사이트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올라온 거 봤는데 전부가 사실이라면 트위치를 욕할 건 1도 없어. 내가 오늘 영상에 올렸던 내용도 하루 만에 720으로 내린 거에 대한 약간 좀 대비 시간이라도 좀 줬으면 하는 그 서운한 마음에서 한 거지. 720에 적응되고 있는 내누님 있다. 아 조디양님 쉽게 아 그게 적응이 될 수가 없어. 이게 왜냐면 모든 동영상 매체들이 다 1080으로 하고 있는데 트위치만 720이 되는 거는 이거는 힘들지. 같이 좋아해주고 환해주는 모습에 시청자분들 팬돼서 시청자분들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. 아 제 팬이 아니라 얘네들 팬이요? 뭐야? 이게 무슨 일이야? 나 팬 생겼다. 왕. 사인해드려요. 이런 적이 처음이라 많이 떨리네요. 아니 갑자기 좀 너무 좀 낯간지러운 얘기지만 이런 분위기가 참 좋아 그죠? 아 근데 뭐 아프리카로 가니 유튜브 뭐 동출을 하니 이게 이 결국은 이 분위기가 희석될 거야 아마 분명히. 내 아프리카 분위기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게 제일 아쉽죠. 예. 오 지금 좀 상황을 좀 타개할 방법들을 좀 찾고 있는데 지금 법안이나 이런 거 지금 막 이렇게 언론전도 막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. 근데 문제는 이게 망통신료에 대한 그게 법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원래 내고 있던 돈도 원체 많아가지고 수익이 문제가 아, 감사합니다. 그거는 나도 동의하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그게 될런지는 잘 모르겠다. 그래봤자 얼마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. 저는 구독자가 많아요. 그러니까 이 한 달에 이제 구독해주시는 분들이 거진 몇천 명 수준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트위치의 구독 문화가 그렇게 활성화되진 않았습니다. 트위치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오늘 또 올라가는데 또 착잡하더라고 또 괜히. 안 그래도 지금 오늘 방송 켜기 직전까지 계속 그거 보고 오늘도 막 계속 연락 왔거든. 다른 타 플랫폼? 그래가지고 좀 얘기도 하고 있긴 한데 최선은 트위치가 나아지는 거고 아니면은 콘텐츠별로 오늘 내가 야방을 봤거든. 오늘 한 야방을 냉동삼겹살 먹고 왔는데 그 화덕도 조립하고 근데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방송 보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캡처해서 우리 카페에다 올려주는 친구들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거 이렇게 좀 캡처된 거 좀 보는데 좀 확실히 심하긴 하더라. 이게 원래 야방이 720으로 이게 돼서 덜 끊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1080을 720으로 하는 거랑 이게 아무튼 복잡해. 그래가지고 이게 아싸리 720으로 송출해버리고 거기서 또 드랍까지 일어나버리면 480으로 가버리거든. 그러면 거의 그냥 지금 천리안 시대로 가는 건데 그럼 좀 어렵지 그건 보기가. 트위치 계약 해지되면 유튜브로 동시 송출하면 안 된. 유튜브 라이브 수익 있다는. 유튜브 라이브 수익이 진짜 개꿀이거든요 그거. 근데 내가 말했지만 이게 내가 오늘 아까도 얘기하려다 만 건데 나는 지금 이 5년 동안 어떻게 보면 구축해놓은
미국의 그 비바리움 하시는 할아버지 중에 이만한 유리 호리병에 완벽한 생태계를 구축한 분이 있다고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. 자그마한 지구를 만든 거야.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했는지 모름. 본인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밀봉시키고 가만 놔두면 그 안에서 비도 내리고 공기순환도 알아서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그 생태계를 만든 그런 게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? 햇빛은 있어야 돼? 아이씨 햇빛은 있겠지 그러면 그 안에 햇빛도 만들었겠냐? 그냥 두면 말출 축하해 거의 다 했네 끝난 거 같지? 아직 남았다 오늘 우주 예비군 가가지고 형 원래 예비군은 아무것도 안 시켜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리고 이거 뭐 이렇게 시키는 것도 없고 사람들 시켜도 왜 잘 안 해? 막 그러는 거야 야 처음 가냐? 당연하지 새끼 하면서 내가 그럼 그걸 하냐? 말하면서 이제 형 나 처음이야 유유 말하면서 내가 아니 얘가 전역하고 코로나가 터졌어 그래가지고 예비군은 한 번도 안 갔더라고 그러니까 예비군 연차는 좀 쌓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예비군이 저기가 됐으니까 해병대 예비군은 따로 가냐고요? 그럴걸요? 해병대 부대로 가겠지? 아닌가? 병과에 따라 다르나? 학생 예비군은 같이 와 해병대 분들도 같이 오기도 하는데 내가 동원훈련 갈 때는 해병대 한 명도 못 봤는데 아, 학생 예비군 말고도 지역에 따라서 같이 가요? 아 그래요? 그렇대요 네. 우주님은 아마 수원 쪽 가셨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야 나도 뭐 용인 살았는데 철원 불러가지고 내 군부대가 파주라서 한 2시간이면 가는데 철원 4시간 동안 갔어요 개 같은 거 그거 3년 갔어요 3년 철원 개 같네 진짜로 짜증나네 갑자기 비바리움 얘기 왜야? 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바리움처럼 어떻게 보면 내가 뭐 완벽한 그건 아니지만 이 생방송에서 우리만의 어떤 방송 생태계를 만든 것 같은데 이 생태계에서 어떤 큰 어떤 변화를 주게 되면 이 분위기가 그게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바뀌게 될 거니까 난 지금이 좋거든 사실 근데 여기는 철옹성이라서 누가 들어와도 물은 머트릴 듯? 만약에 이게 진짜 영원히 나아지지 않아 뭐 나는 어디를 가더라도 내 원래 하던 방송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쪽 주류의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사실 예를 들면 트위치는 타 스트리머 언급을 아예 안 하는 방송이 훨씬 많아요 아프리카는 언급하는 게 당연해 그리고 시청자 수 얘기하는 것도 당연해 근데 트위치는 시청자 수 언급 허용하는 방송을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되려 그게 뭐가 더 좋고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의 차이가 분명히는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주류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내 방송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조금 바뀔 거란 말이지 안 좋아진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어찌됐건 간에 그 과도기라던가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겪어야 되는 건데 닥디클럽이 재미있긴 했으니 아 닥디클럽 아 그런 게 아프리카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저는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게임 쪽으로는 뭐 트위치가 훨씬 발전된 것처럼 엔터테이닝 그리고 아케이드적으로는 아프리카가 트위치보다 훨씬 발전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넌 저번에 닥디클럽 갔을 때도 난 그때 가서 너무 재밌었거든 나는 약간 내가 원하는 방송 지금 오킹FC 애들을 데리고 하려고 하는 방송 중에 하나였어 난 그게 오 여친 만들기가 재밌었구나 본격적으로 하자 아니요 제 여친 만들기 아니요 지금 야루미 얘기는 1도 안 나왔고 야루미랑 자꾸 엮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어디 뭐 세멘 발라가지고 씨 그냥 야루미가 나쁜 애라는 게 아님 야루미라고 무조건 싫은 게 아니고 서로 안 맞을 수 있잖아 아니 서로 취향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야루미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왜 발끈? 저는 그때 같이 갔던 친구들 중에 야루미가 제일 재밌었기 때문에 둘이 뭐야? 뭐긴 뭐야 씨 인간이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님은 에렉투스임 자 조용히 하시고 아까 방송 키기 전에도 오늘 이제 그 영상 올려가지고 내가 그냥 내 스스로 뒤숭숭한 거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딱 방송 켰는데 시청자들이 너무 좋아서 팬이 돼서 왔어요 막 이러면 여기서 막 사인해드릴까요? 약간 이런 그 분위기들 하필이면 오늘 딱 그 모습이 딱 보여가지고 그래서 뭔가 더 약간 좀 슬펐어 아까 전에 아 이게 늘 영원히 이렇게 720으로 고정되면 결국에는 변화는 불가결 인 상황인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약간서 유유유 괄호 치고 외우는 거임 그러니까 저런 거 얼마나 저게 저런 울면 어디
아무튼 그래서 좀 많이 좀 아쉽고 아닌 말 맞다라. 난 진짜 특코에다가 방송 끝나고 내일 해가지고 카톡도 하나 보내놓긴 할 텐데 저 좀 간담회 같은 거 좀 했으면 좋겠고, 이게 정말 그게 문제가 된다면 특코에서 주도해가지고 서드파티 다 막던지 비트 성능을 확실히 향상시켜가지고 뭐 그렇게 하던지 그런 논의라도 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잘 못해. 왜냐? 너는 유튜브에서 들어올 돈 있으니까 그러겠지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. 내가 봐도 서드파티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고생 같은 거야? 아니요, 요거요. 요 투네이션이나 투입 같은 게 이제 그 지금 이제 나오는 문제들 중에 문제라고 하긴 좀 그래. 근데 왜냐면은 트위치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또 이유기도 해가지고, 이제 트위치 본사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아프리카가 지금 그렇게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, 아프리카는 별풍선 시스템을 무조건 이용하게 되어 있잖아. 우리가 후원하는 돈이 다 아프리카 본사로 간다고. 트위치는 이제 투네이션이랑 투입 이걸로 이제 하잖아요, 보통 거의 모두가. 이 수익이 트위치로 가는 게 아니고 이 회사들로 가는 거죠. 근데 이걸 마냥 이게 서드파티 문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게, 비트 후원 자체가 애초에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시스템 자체가 트윕이나 투네이션에 비하면은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. 결국에 쓰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 니즈를 따라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해.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이 돼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됐을 거란 얘기지, 내 말은. 물론 그게 원론적인 그건 안 되겠지만 망사용이 올라가면 결국엔 트위치는 나갈 겁니다. 뭐 넷플릭스, 구글 다 나가겠죠, 그렇게 되면. 계속 500억 내다가 이번에 900억 불러서 포기했다.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이제 트위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. 내가 오늘 올렸던 영상도 아까도 말했지만 트위치에 대한 서운함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. 지금은 내가 정치인들 무조건 욕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통신사와 국회의 문제입니다, 이거는. 제가 생각했어. 지금 여태까지 나온 게 다 사실이라면. 그리고 제 생각이랑 정반대되는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. 정상이고요. 저는 이제 짧은 제 그냥 그 지식근 기반으로 그냥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을 얘기한 거니까.